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천회장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뭐 개인 뭐 외국인 요즘 아주 피타집니다. 피타죠. 지금 개미들은 좀 사고 있고 현재 외인들은 팔고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을 다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왜 외인들이 갑자기 또 팔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한때는 그렇게 팔아치우더니 이제 개미를 다시 또 이제 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지지부진하고, 여기에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삼성전자 투자했다고, 괜히 투자했다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계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원망의 글도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미쳤다고 삼성을 투자해서 이렇게 막 개고생하고 쌩고생하고 있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는 했는데 빨리 팔고 나가라고 할 때 나갔으면은 이런 또 험한 꼴 안 보고 있을 텐데 괜히 버티고 있다가 뭐 그런 것도 있을 테죠. 장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는 거고 터지는 거고, 대비책 있는 분들이야 저렴할 때 더 사가지고 모으자, 쌀 때 수량 늘리자 뭐 그런 분도 있어요. 한 주라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게 정답인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먼 날, 먼 훗날 역사가 이제 여러분의 결과를 이제 판가름 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한번 10년 후에 보자고요. 이제 전 회장도 한 이제 3년 했으니까 방송한 지가 이제 7년 남았어요. 이제 7년 동안 떠들어달라니까 참 힘드네. 요즘 같은 날 더운 날 하려니까 더욱더 힘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인들은 8월 들어서 삼성전자를 대거 사들입니다. 대거 사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이 또 삼성전자가 8개월 만에 복귀했어. 이게 안 좋은 거야. 이게 또 개미들 또 붙기 시작하면은 안 좋아요. 붙기 시작하니까 또 주가 빠지고 안 붙으면은 주가 오르잖아요. 이런 모습이 계속 지금 반복된다는 거죠. 하여튼 개미들이 귀환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스피에서 개인들은 오늘 삼성전자를 1734억 정도 샀어요. 1734억 사가지고 외국인은 188억, 기관 애들이 1576억 정도 각각 매도한 것과 대조를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야 팔고 기관들도 팔고 개인들만 샀다. 개인들은 삼성을 총 5,232억 매수했습니다. 5,232억 매수했고 순매수 1등이 올랐어요. 개인은 7월 한 달 동안 삼성을 5,490억 정도 순매도했을 뿐 아니라 올 들어서 7월까지는 10조 5,818억 정도 이제 내다 팔았죠. 뭐 계속 팔아치우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개미들이 지난해 12월이죠. 12월 이후 8개월 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순매수로 방향을 틀지도 주목이 됩니다. 순매수로 방향을 틀지 주목이 된다. 올 들어서 시장을 주도하던 2차전지 종목이 약세를 보입니다. 약세를 보이다 보니 이제 수급이 이제 분산되기 시작하죠. 분산되기 시작해가지고 삼성에 대한 개인들의 그 러브콜이 이제 부활해요. 부활한 것으로 현재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실제로 올해 개인들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2차전지 광풍을 주도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 주가가 이달 들어서 각각 10.8, 뭐 17% 빠졌어요. 이제 주가가 쭉쭉 빠집니다. 빠졌고요. 포스코홀딩스 3.8, 포스코 DX도 6.5% 빠졌는데, 포스코는 덜 빠졌는데 에코 시리즈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개인들의 2차전지 매수 규모도 줄었습니다. 개미들은 이달 말에, 지난달에 지난달에 포스코홀딩스를 4조 5,200억 정도 사들였는데 이달에는 한 3,500억 정도 이제 매수하는데 그쳐요. 좀 총알이 떨어졌는 건지 식었는지 하여튼 좀 줄었고, 지난달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가 LG화학인데 5,037억 정도, LG엔솔 한 3,700억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뭐 많이 산 것도 아니고, 하여튼 8월에는 각각 1,300억, 1,600억 정도 매수 그쳤다고 하네요. 보니까 2차전지도 이제 시들시들 한 거야. 시들시들.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좀 빠르게 이어질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가 최악이었죠. 1분기, 2분기가 최악이고, 3분기, 4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전에 대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풀이도 되고 있고. FN 가이드에 보니까 3분기 삼성은 2조 8,918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하면서 다시 이제 조 단위에 조 단위로 영업이익을 이제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의 리서치 센터장도 2차전지 종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황인데, 이런 한풀 꺾인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이 이제 디램을 중심으로 해서요,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대안주로 부각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대안주로 이제 부각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날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6.73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2573.98에 거래를 마쳤고, 외국인들이 1363억, 기관 애들이 한 4421억 정도 이제 팔아치웠는데, 그런 상황에서 삼성이 마이너스 1.3%,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7%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입니다. 약세를 좀 보였고, 개인들은 홀로 5,560억 정도 사들입니다. 개인들은 계속 사들였어요. 코스닥도 보니까 에코프로비엄도 뭐 LNF도 약세를 보였죠. 하여튼 2차전지가 좀 비실비실하네요. 근데 내가 볼 때 다시 또 오를 것 같아. 왠지 이제 한번 또 조정받았죠. 조정받고 이제 또 올라갑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초전도체 관련된 그런 또 이슈 테마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돈이 좀 쏠렸어요. 쏠렸는데 오늘 또 오후에 보니까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에서 그 연구소에서 말 그대로 이제 엉터리다. 거의 뭐 이제 초전도체 아니다라는 글이 나왔어요. 결과가 전도체가 아니다. 게임 끝이다. 뭐 그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또 떡락을 하는 거야. 떡락을 하면 또 팔아치우고 다시 또 이제 2차전지로 올 겁니다. 2차전지는 아니면 또 반도체로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에 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반도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사야지. 언제 사겠어? 쌀 때 사야 하는 게 맞죠. 쌀 때. 이렇게 싸게 또 주는 것도 얼마나 또 좋은 기회인데요. 하여튼 뭐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분한테는 굉장히 싫지. 싫지만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럴 때 쌀 때 여러분들 주워 담아야지만이 수량 늘릴 수 있지, 평당가 낮추지. 뭐 그럼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삼전사랑 결국 나쁜 건 아닌데 이 개미들의 삼성사랑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잘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잘 판단해야 돼. 내가 삼성을 투자를 할지 말지 남의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뭐 천회장 말 듣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떠나시기 바랍니다.